순천은 이렇게 쌓여있는 동네예요. 옆으로는 요수, 바닷가를 끼고 있죠. 구례, 곡성, 뭐 쌍암 이런 데가 이렇게 다 둘러싸여가지고 식자재가 풍부합니다, 여기가. 식자재가 풍부하니까 많은 음식을 우리 한정식 여러 가지 종류를 할 수가 있죠. 내분상에 불고기 두 분 세트 쫓김 2인분 나왔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한 상이 나가는데 그냥 아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순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색하고 어떤 색이 어울리고 맛도 같이 어우러진 음식이 있어요. 음식도 궁합이 있거든요. 궁합이. 아가 이제 갖고 출발. 근데 음식도 예술입니다, 정말. 음악하고 무용하고 이런 사람만 예술가가 아니에요. 음식 진짜 예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은 이건 예술이고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손님상에 나가기까지. 그건 작품이죠, 작품. 된장, 고추장, 매실액기스, 젓갈 다 집에서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식당들이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 하려면.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언니 때부터, 엄마 때부터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고 있죠. 저의 자부심이고 손님들한테 당당할 수 있고.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느낌대로 옛날에 했던 이게 완전 옛날 엄마들 방식인데 옛날 엄마들 그런 방식으로 해도 다 자기들에게 이제 몇십 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 맛을 냅니다. 그대로 꾸준히. 60대에서 70대. 제일 막내는 61인가? 그럴 겁니다. 보통 20년, 15년? 나 몇 년인가 기억도 안 나. 이제 하도 이모들이 오래 계시니까. 집에서는 밥을 못 해. 많은 용량을 해놓게 집에서 밥을 하면 물로 불든지 대든지 그 집밥을 못 해. 저 많은 양념인데 밥을 조금 씹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앉아, 정량아. 이렇게? 앉아, 어, 옳지. 앉아. 김태훈 엄마, 된장국 끓이고 밥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 오고 뭐 날마다 시키는 일 그대로 오고 일갈 끝나지 뭐. 야, 네 또 윤선님이 한번 해봐. 저는 윤선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주 담하고 여러 가지 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얼른 넘어가. 저는요. 정은영입니다. 대원식당에서 홀일도 하고 뭐 팔방미인이에요. 주방도 거들어주고요. 다 해요. 이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서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분야가 다 있고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거러기가 뭐가 있으면 아 제 일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주인이 시기서 한 거 아니여. 우리 스스로가 눈에 보면 저 일이 들어와 눈 속으로. 그렇게 아무리 손님이만 해도 큰 소리가 안 나와. 열심히 막 내 장사 한 것 맹기로 뛰고 다니지. 이거 순대 아니지? 여덟 번 소라 먼저 출발할 거야. 그래. 가나무로 닦다. 그래도 기계 맹기. 기계가 한 것, 떠연 것보다 더 우리 손이 정확해. 몰라. 이제 그럴랑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스푼으로 그 앞에 맛이 안 나와. 있던 분들한테 배운 걸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그걸로 이제 우리 막 손 가나무로 하고 눈 가나무로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저울로 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간이 딱딱 맞아요.
새갱이는 민물장어 같이 생긴 생선인데 이게 순천만 뻘밭에서 살아요. 그게 단백질이 엄청 많은 생선인데 오묘한 맛이랄까요? 그런 맛이 납니다. 대갱이가. 말려서 두드려서 연탄불에 구워서 찢어서 무쳐서 나가는 게 대갱이 하나에 손이 한 대여섯 번 갑니다. 손이 그 음식 하나에만 힘들죠. 힘들죠. 근데 이게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한 상이 나가려면은 정말로 많은 손이 필요해요. 힘드니까 요즘 다 한정식이 문을 닫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남았어요. 한정식 한 집이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같이 이렇게 전통을 하는 집은 극히 드뭅니다. 그 전통 한정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옛날 어른 때부터 먹었던 한정식은 이 뒤 비슷한 거거든요. 이건 변함없이 가려고요. 꾸준히. 알아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 손이 많이 가고 귀한 음식이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줬던 거 옛날 우리 할머니가 해줬던 것을 여기 와서 먹으니까 정말 눈물 나네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럴 땐 진짜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런 맛으로 하는 거죠 뭐. 그 한정식집 전부 손으로 하는 집 이런 생각이 손님들 기억에 남고 안 변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식당 이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